아니 뭐라고? 응급실에 냄새만 맡아도 35만 원이 보장이 된다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자, 이제는 다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 내원비가 3년 전에 10만원, 15만원 가입이 됐던 응급실 내원비가요, 드디어 다시 10만원, 20만원, 거기다가 누적을 안 보는 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누적 없이 최대 35만원까지 응급실이든 비응급실이든 구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서 정한 중앙응급의료센터 혹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말하고요. 그 외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자, 그 외에는 모두 다 비응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병원을 못 갔어요. 저녁 때 가야 되는데 병원에 문연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 24시간 항상 열어놓은 우리 응급실에 가서 질병이든 상해든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서 진료만 받아도 비응급 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연간 12회로 보장이 되는데요. 최소 보험료 2만원으로 자녀보험 혹은 성인보험 아니면 유병자 간편보험 모두 다 최소 보험료 2만원대로 20만원까지 연간 12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SOAS예요.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역시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SOAS 같은 경우는 누적 한도를 안 본다 보니까 D사를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 SOAS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왕 나는 여러 개 가입하기 싫어 하신 분들은 1순위로서 D사의 응급실 그리고 비응급실 내원비를 가입을 하시는 게 최소 보험료 2만원에 아무도 20만원 또 비응급실 20만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K사예요. K사 같은 경우는 응급실은 20만원, 비응급실은 5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역시 K사 같은 경우도 비응급실은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D사, S사, K사로 가입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비응급실. 정말 아파야지만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지만 24시간 응급센터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응급실 가서 내원해서 진료만 받아도 병원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겠지만 응급실 내원비는 말 그대로 내원했을 때 S사, D사, K사로 가입했을 때 35만원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료는 S사 2만원, D사 2만원, 그리고 K사는 최소보험료 3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 2만원, 3만원, 총 7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K사 일단은 응급 내원비 비응급실이 5만원 보장받는데 매월 보험료 3만원 부담된다고 하시면 D사의 최소보험료 2만원에 2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응급실 내원비, S사의 응급 비응급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소보험료 2만원대로 같이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만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D사에 일단 응급실, 비응급실 각각 20만원, 최소보험료 2만원대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는요, 우리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나중에 병원비 영수증, 예, 진료비 영수증을 받잖아요.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응급실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응급실 내원비의 맨 위에 응급실 병원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응급실 내원비 20만원, 연간 12회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저 보험한 그거 외에도 H사항 일단은 응급실 내원비 20만원, 비응급실 5만원, 그리고 M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응급실 5만원, 비응급실 3만원 추가적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중복가입 누적을 보고 또 가성비 대비 보장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보험한 실속 있는 보험으로 요 딱 세 가지 D사, S사, K사로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아, 몸이 좀 아프네, 님거 맞으러 빨리 비응급실 가자, 35만원 벌자.